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동안 사진을 통해 4.3의 기억을 소환해온 사진작가 고현주 씨가 기억의 목소리 시리즈의 완결판인 세 번째 사진집 아름다운 제의를 출간했습니다. 처음에는 4.3 유족들의 사물을 중심으로 내가 사진집을 제작했다면 두 번째는 4.3의 밀양에서 실은 오사카 쪽에 제가 연결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부산 쪽에 밀양에서 가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 제주도에 풍경을 보러 많이 오지만 그 풍경을 진짜 느끼기 위해서는 실은 그 속에 더 들어가서 그 속살들의 내용을 알아야 그 풍경이 제대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잡아서 작업을 한 거죠.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다랑시오름 등 제주의 대표 관광지가 4.3 학살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계속 지속하면서 되게 궁극적으로 고민이 됐던 게 과연 나는 이 작업을 왜 하고 있나. 왜 나는 4.3에 천착해서 이 작업을 놓지 못하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작업이 내가 뭐 사진집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보자기에 등을 만들어서 그 보자기 등을 그 현장에, 학살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위한 제의를 드리는 게 이 작업의 마지막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꽃처럼 붉게 흔들리는 보자기 등은 따뜻한 위로의 빛을 띱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찾아오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만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해서 그냥 그거를 증거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제주도의 역사에 이 한 부분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라는 그래서 약간 그 관광을 할 때라도 그런 걸 좀 잊지 않고 그 풍경을 바라봐줬으면 하는 게 제 좀 바람인 거죠. 찬란한 풍경 속에 가려진 역사의 비극.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혹한 시절로부터 74년이 흐른 지금 고통은 여전히 제주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 건강상의 문제로 귀촌을 선택한 귀농 6년차 선영 씨. 지역의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리틀 포레스트 지금 만나보시죠. 가세가 있나 여기도? 없다.
저는 무주에서 수작 뿌리며 사는 귀촌 6년 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선영입니다. 어, 물 맑아라. 차가워.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아. 대전이 집이었고요. 무주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조트에도 오고 스키 타러도 오고 드라이브도 오고 하다 보니까 무주가 너무 좋았어요. 고염 있다. 근데 엄청 달다. 얘는 너무 맑다. 저희 남편이 저보고 촌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아서 그런지 그런 거에 개념이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 감도 홍시도 그냥 흙 털어내고 먹고 뭐 먹을 수 있는 건 그냥 따서 바로 먹고 그러는 편이에요. 아, 향 좋다. 예전엔 냉이기 잘 몰라가지고 뽑을 때마다 향으로 맡으고서 확인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확히 알겠어. 도시에서 좀 힘들었고 한참 잘 나갈 때 아파서 의도치 않게 내려오게 됐고 모든 거를 놓고 나니까 절망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내려와서 동네 어르신들 보고 제가 산책 갈 때 아침에 산책을 갈 때 예전엔 빈손으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 가져와서 그거 뭐 쑥국 끓여 먹고 뭐 쌈 싸 먹고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카페 하면 잘 어울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랑 같이 근무를 했거나 제 친구들은 제가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했어요. 좀 까칠한 성격이었거든요. 너 머리 색깔, 아니 머리 색깔 되게 예뻐. 지금 옷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아니야, 나 머리 때문에 지금 칠 것 같아. 대전에서 어디서 잘랐어? 언니 어디서 잘랐어? 어디서 염색했어? 아니야, 괜찮아. 색깔 예뻐. 어? 근데 빠질 거야 다 이거. 오늘 다 뭐 머리 뭐 헤어 미용이 아니야. 아니 형부가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대. 여자들은 만나면 왜? 어, 머리 잘랐네? 어, 피부 좋아졌네? 어, 뭐 어땠네? 이거부터 그런 거부터 한다고. 대화가 다르다고 이해가 안 된대. 저희 멤버가 원래는 다섯 명이었어요. 큰 언니는 이제 환갑이 지나셨어요. 그래서 언니는 내가 뒤에서 지켜봐 줄게 하고 빠졌고요. 안녕하세요. 아이무주 둘째 강유빈입니다. 네, 아이무주 셋째 마을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아이무주 막내 박경선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딸파리가. 무슨 말 알아보고 살려. 이런가 봐요. 아마도. 아, 안 좋은데 이거. 아니 이게 농사 짓는 손이고. 나 왜 이렇게 붉니? 간이 안 좋으면 손이 붉어. 언니들 나이 들었어. 뭐 손금방? 돈 들어온대? 왜 돈 들어와? 혜진이밖에 왜? 오래 살아? 냅다 인자네. 우리 올해 대박 터지려나. 어쨌든 운세 좋다니까 잘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놀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면 좀 어떨까? 무주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자연 환경만 좀 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주도 대표 먹거리가 있으면 그 먹거리 때문에 또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또 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그냥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된 건 아직 없어요. 자, 봐봐. 이제 보여줄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원래 여기서 그냥 이렇게 굴려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거든.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힘들어 이게. 안 된다. 생각보다 나 손재주가 없어. 그거 하면 안 되죠. 뭐? 뭐. 펀치? 아니. 숱하면. 숱하면. 빨리. 쉴 틈이 없어. 어? 잘하네. 역시 언니들. 나는 빵을 만들었다. 음식을 하고 빵을 잡고. 신부수? 안 돼. 혜진아, 봐봐. 이거를 이렇게 밀어넣으셔야 돼. 이렇게. 신부수 같은 여자야. 얘들아, 빵 나왔다. 얘는 감자만 한 거고 얘는 아로니아 같이 섞은 거 한번 봐봐. 맛을 비교해봐. 감자 말고 아감자. 아감자. 어감이 참 세네. 아감자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별론 것 같아. 근데 아로니아가 색깔이 얘로 이렇게 하니까 감자랑 하니까 안 나. 아로니아만 따로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어쩐지 색깔이 좀 연한 것 같더라고. 그치. 감자빵도 좋았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빵도 좋고요. 천마 그리신이라고 이탈리아 식탁빵인데 기타는 막대빵이에요. 그것도 너무 좋고 사과 파이도 좋고요. 네. 상품화 하려고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만나서 같이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이거 요거트에다 같이 찍어 먹어봐. 샐러드 같이 먹자. 샐러드 얹어서 빵에 빵 맛을 먼저 보고. 맛있다. 감자빵하고 비교해서 한번 먹어봐. 섞은 거. 이 진짜 블루베리 잼은 이렇게 만들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다용도로 활용하니까 음료에도 넣고 잼으로도 먹고 뭐 소스도 맞아. 만들고. 맞아. 나 원래 잼 안 먹는데 블루베리 잼 먹고 나서부터 먹어요. 잼은. 얘하고 잼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어. 야, 얘기하지 마. 우리 이런 상품이 될 거야. 따라하면 어떡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많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무주의 사회적 기업 그런 걸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금치도 지난번에는 좀 우짓잖아더니 많이 컸네? 네, 많이 컸네. 예술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은 저에게 누군가 전시회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야, 색감이며 구도며 뷰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낸 게 여러분 제 눈높이가 펜트하우스 102층 작품 보는 눈이 보통 까다로운 눈높이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겠습니다. 야, 거의 피카소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면요, 이 작품의 주인공분들 아무래도 여기 계신 이분들인 것 같아요. 딱 제가 관상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자, 이분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모르겠네요. 몰라요? 구성한 보세요. 5월의 햇살만큼 따뜻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고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원주의 한 공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수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MBC. TV에서 저 보셨어요? 노력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거 김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노란색은? 맞아, 단무지. 어, 역시 선생님 대단해요. 어설프지만 차분하게 수업을 따라가는 주인공들. 비누를 만드는 동안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고 오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련한 수업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원주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꿈꾸는 나무의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민트색이랜데요. 어, 민트색. 2년을 함께 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원장님이 이제 꿈꾸는 나무를 하시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예 수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연이 돼서 시작이 된 거죠. 발달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는 날을 꿈꾸며 맺은 인연이 벌써 15년. 자, 이제 지금 뜨겁진 않는데. 네, 조금 더 뜨겁네요. 자, 뜯어보세요. 그래도 15년.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그동안 쌓인 시간은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던 평범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강렬한 눈빛. 언니 박수 쳐줘요. 박수. 박수. 과연 우리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반응을 받아주시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오늘 내 촬영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난감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이명수 원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취지가 아 이런 거였구나. 별탈 없이 수업을 따라하고 하나의 비누를 완성하는 소박한 이 하루를 위해 긴 시간을 노력해온 발달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 비누가 굳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 저와 하늘 언니처럼 발달 장애인은 관계가 굳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역사회와 발달장애인들이 동행하기 위한 꿈꾸는 나무의 시간은 지금도 자라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꿈꾸는 나무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오늘 수업에서도 최선을 다한 주인공들. 언니 잘 가요. 네, 안녕. 하늘 언니 안녕. 매몰차게 돌아서가는 하늘 언니.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의 시간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원주시 보건복지타운에 위치한 꿈꾸는 나무. 선생님,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센터를 여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 저희 꿈꾸는 나무가 2002년도에 원주시 장애인 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처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여느 사람들처럼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제 노력하고 또 가족도 가족 그 자체로서 개인의 삶을 꾸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 기능 강화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네, 운영 시설이라고 예,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당한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소박한 하루를 보내는 성인이 되길 꿈꾸며 설립한 꿈꾸는 나무.
어린이였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발달 장애인 대가 가족들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함께 활동 중인데요. 아우, 네. 아 이거 제 거예요? 문자로도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세요. 어 진짜로요? 먹으면 안 돼. 네, 먹으면 안 돼. 먹으세요. 아니야. 어, 딱 맞아요, 간이. 야, 커피에 완전 잘 타시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심히 저를 살피는 눈빛. 따 있어요? 딸이요? 딸이긴 좀 젊지 않아요? 얼마나 예뻐요? 엘사, 엘사. 네, 엘사 같아요? 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발달 장애인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꿈꾸는 나무. 최근에는 그 결실로 꿈꾸는 나무 주인공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공예품과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왜 하필 이 꽃을 찍었어요? 이 꽃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 꽃이 눈에 들어와서. 아,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황내향이라고. 네. 이름이 황내향이에요. 이게. 아.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 꽃. 얘가 예뻐요? 제가 예뻐요? 선생님은 예뻐서 찍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꽃을 볼 때 저를 생각하면서 찍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속도는 느리지만 자신을 가꾸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는 꿈꾸는 나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 물을 주고 긴 시간을 기다려주듯 우리 사회도 이들에게 시간과 응원이라는 물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의미 깊은 전시회인데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다음은 포항에서 전해드릴게요. 요즘 다양한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잖아요. 경주 형산강에는 천여 개의 연등이 아름답게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늦봄 불빛 가득한 형산강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아름답게 빛나서 신기하고 다음번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연등이 화려해서 다음에도 또 사진 찍으러 오고 싶습니다. 빛이 내린다. 반짝이는 소망과 희망을 담은 불빛들이 경주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꿈결처럼 환상적인 빛의 세계.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의 서천과 북천이 만나는 곳. 어둠이 내리면 형형색색의 연등이 행복한 5월의 밤을 밝힙니다.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선사하는 빛의 축제가 열린 겁니다.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줄기 따라서 거리 이 연등을 설치한 것입니다. 진흥왕 12년에 국민의 평온과 그리고 나라의 국태한 민을 위해서 이 연등 축제가 신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것이 1200년설 이어오면서 계속하게 연등 축제가 이어져 갔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서 연등되면서 그 시원점이 경주에서 출발했다는 것들이죠. 형산강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금장대가 연등의 불빛으로 더욱 빛납니다. 연등문화축제는 금장대뿐 아니라 인근 수변 산책로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시민들에겐 자주 지나다니던 익숙한 풍경이 빛나는 변신을 한 거죠. 항상 차로 지나갈 때 잠깐 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진짜 자주 오가던 길인데 실제로 처음 내려와 봤거든요. 실제로 내려와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또 연등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구슬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이 반짝거려서 정말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연등이 켜진 밤에 보니까 약간 동화나라에 온 것처럼 약간 환상의 나라 같습니다.
불교에서 연등은 어두운 세상을 부처의 지혜로 밝힌다는 의미인데요. 형상강 연등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누리는 이 소중한 추억들, 저장 안 할 수 없겠죠? 사진의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인데 불빛의 조명이 이제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도 진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이제 물에 비치는 포인트를 좀 같이 보고 싶었고 이 비침과 하여튼 이 빛의 조화가 제일 이쁜 그런 위치를 찾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죠. 찾으셨나요? 네, 이 위치가 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좀 잘 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는 건너편 가서 또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발품 팔아서 찾아낸 인생 사진 명소 두 곳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금장대 옆 수변 산책로의 맨 끝쪽인데요. 강의 정취와 연등의 화려함이 근사하게 어우러진 곳이랍니다. 이번에는 금장대 바로 아래에 있는 강변인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연등과 금장대가 한 폭의 그림처럼 사진에 담긴답니다. 이 밤의 풍경과 행복이 오래도록 추억으로 빛나겠죠? 부산에서 왔는데 경주에서 여기가 야경이 제일 예쁘다고 해가지고 와서 직접 봤는데 사진도 이게 뒤에 풍경이 집도 잘 나오고 뒤에 연등도 잘 나와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난생 처음 이렇게 불빛이 많은 것을 보니까 놀랐고 이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짧게 끝나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평범한 풍경에 화려한 멋을 더하고 지루한 일상에 화사한 힐링을 더하는 빛의 향연. 반짝반짝 빛나는 2022 현상한 연능 문화축제 많이 놀러오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 집이 그렇게 제첩 칼국수가 맛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지금 제첩 손질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이제 해감하기 전에 제첩. 야, 근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제첩하고 좀 달라요. 야, 이거 큰 거 보세요. 제가 하는 제첩은 원래 되게 작거든요. 네. 근데 이거 조개같이 엄청 커요. 와, 이거 보세요. 저희는 100% 국내산만 씁니다. 오, 야,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자가치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뭐 우산 근교수는 제일 크다 보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소개해 주시고 또 뭐 할머니의 소개 또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다리를 건너서 야. 이렇게 이제 새만금의 산지까지 이렇게 네네. 이걸 이제 잡으시는 어부한테 연락처를 받게 돼서 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직접 잡으셔서 직접 갖다 주시는 거. 야, 그럼 이 지금 제첩의 고향이 지금 새만금에서? 그렇죠, 저희는 새만금 제첩입니다. 지금 약간 감칠맛이 도는 그 짭짤한 향이 올라오는데 요걸 이제 육수에 넣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야, 보시면 굉장히 입자도 곱고 되게 감칠맛 굉장히 폭발하는데 야, 이거 어떤 거 들어간 거예요? 뭐 새우랑 멸치랑 뭐 다음에 이제 그 다시마 하고 결정적인 게 이제 가쏘부시를 갈아먹었어요. 어쩐 갓소부시, 또 갓소부시 하면 감칠맛의 대장 아닙니까? 네, 끝판왕인데 그러면 화학 조미료 같은 거는 안 넣으신 건가요? 이게 다 천연 조미료니까. 야, 근데 천연 조미료만으로도 이렇게 맛이 난다고요? 뭐 이거는 뭐 제 요리 생활의 모든 집약체죠. 야, 모든 그 경험의 집약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네. 야, 어마어마한데요.
이야,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제첩 쌓여 있는 것 봐. 산인데요? 많이 들어요. 보기만 해도 막 부추도 많이 들어가고 제첩도 많이 들어가니까 아, 벌써부터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풀려요. 국물 보세요. 와. 이야, 뽀얀 국물 보이시죠, 이거? 이야, 얼마나 진한지 그냥 딱 보이거든요. 칼국수의 단짝이 사실 이 겉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매일매일 담그시는 거죠? 네,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 합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손님들이 뭐 맛있게 드셔주신다면. 그렇죠. 그게 최고의 기쁨이죠. 아, 뜨거라. 자, 제가 지금 아주 힘들게 제첩을 다 발라냈어요. 제첩이 너무 신선해가지고 요 또 제첩을 이렇게 살 모아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습니까? 아, 보세요, 이 껍질 쌓인 거 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사장님. 네. 여기 돌판 볶음 칼국수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볶음 짬뽕은 들어봤어도 볶음 칼국수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는 뭐죠?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아, 시그니처. 제가 볶음 짬뽕은 들어봤어도 볶음 칼국수는 처음이거든요. 전국 최초입니다. 아, 전국 최초.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사장님 피셜 전국 최초로 갑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또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항상 뭐 10년을 연구를 많이 해요. 집에 저희 집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장비까지. 네. 집에 뭐 돌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칼국수다 보니까 이제 그 틀 안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이제 뭐 칼국수지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입으로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저희만 먹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메뉴를 넣게 됐어요. 직원들의 추천이 이거 왜 안 파냐고 이렇게 맛있는 걸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야, 직원분들이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네. 더 기대가 되고 믿음이 갑니다. 이야. 와, 이 비주얼 보소. 와. 매콤한 향이. 알싸게 올라오네요. 네. 야, 벌써부터 막 칼칼한 냄새가 올라와요. 보이시죠? 제가 100% 순회 강호흡으로 짜낸 꽃게 순살. 이야, 죽이겠다. 꽃게살이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부드러워, 크리미. 보니까 열정이 너무 좋으셔서 앞으로도 이제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새로운 메뉴가 개발 중에 있거든요. 또 새로운 메뉴요? 네. 어떤 거예요? 큰빵튀김이라고. 큰빵튀김. 아까 전에 봤는데. 아, 그래. 안 그래도 이게 궁금하더라고.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이 큰빵튀김이 뭐죠? 제가 말대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짜잔. 아닌데. 이거는 요 메뉴에 또 왕돈가스 아니에요? 이거는 튀김입니다. 빵튀김. 아, 이게 큰빵. 아, 돈가스가 아니라? 네. 이야. 이야, 이거 안에 치즈 보세요, 늘어나는 거. 이야, 이거는 지금 보니까 햄도 있고, 치즈도 있고. 오, 촘촘한 것 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바삭해요.
야, 선생님 제가 지금 이제 큰 빵튀김까지 먹어봤는데 아 정말 신기해요. 이 틀을 깨는 음식, 정말 그 사고방식, 그 상임의 열린 사고방식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빛을 보네요. 가성비 좋고 사실 뭐 맛도 있고 네. 이제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칼국수집을 열게 됐는데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뭐 앞으로 쭉 제가 뭐 새로운 메뉴 계속 개발하고 롱런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손님들께서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야, 아까 전에 우리 큰 빵 치즈 볼 때 치즈가 쭉 늘어났잖아요. 길게, 아, 롱하게. 그 치즈처럼, 이 늘어난 치즈처럼 우리 사장님도 앞으로 롱런 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쌤, 하나 드세요. 같이 아, 먹어요. 예. 치즈 넣은 거 봐. 아.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주는 웅장한 자연의 품, 신비로운 숲, 아름다운 숲, 생명이 움트는 숲으로 갑니다. 봄이 무르익은 조계산에선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솟아납니다. 숲에서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안는 대자연의 선물. 찬란한 햇살과 따사로운 바람이죠. 제가 워낙에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와 꽃 보러 자주 오기도 하고요. 일단 조계산에 오면은 굉장히 녹음이 푸르르잖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 그래서 초록이 주는 그런 편안함, 물소리 또 새소리 들으면서 오는 편안한 그리고 위안이 되는 느낌 때문에 오게 됩니다. 굽이 부드러운 산자락마다 생명이 움트는 봄. 온 산을 뒤덮는 연둣빛 용단이 싱그럽습니다. 천년 불심길은 조계산의 천년 고찰인 송광사와 서남사를 이어주는 길이라고 해서 천년 불심길이라고 합니다. 조계산은 47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 자원의 보고. 소나무와 참나무, 편백나무 군락지가 유명합니다. 편백나무 숲에 들어서면 구도자의 행렬을 보는 듯한 경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늘로 쭉쭉 올라가 있어서 나무들이 울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년 불심길 바로 초입에 있는 여기 편백나무 숲까지 오셔가지고 벤치에도 앉아 계시고 충분히 휴식을 즐기시고 가족끼리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정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림력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번잡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싶은 날, 우리는 숲으로 가고 계곡으로 향합니다. 조계산 동쪽 기슭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줄기, 서남사 계곡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 승선교의 영롱한 자태는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진 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계곡과 이 다리 뭐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할까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다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경이롭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는 태고종의 총림 서남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남사는 옛 모습 그대로 원형을 유지한 사찰이자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
연분홍 꽃비가 내리는 봄날의 서남산은 사랑스런 빛깔로 물들어갑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다는 표현이 사실 또 추상적이긴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때 얼마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찰을 꼽으라면 조계산이 품고 있는 서남사가 으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대웅전 건물을 정말 주목을 합니다. 조선 영조 때 소실이 되고 여기가 빈토로 남아 있었어요. 정조대왕이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 서남사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순조를 낳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 대웅전을 짓게 된 거죠. 당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죠. 서남사 달마전 후원에는 돌로 만든 수조 4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청정수에서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허드렛물까지 각각의 용도를 나눠놓은 석조. 수행을 통해서 거친 심성을 다듬고 해탈에 이르는 불교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찰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차문화.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 1500여 년은 서남사 야생 차밭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며 깨달음을 얻었던 승려들에게는 차를 수확하고 덮는 것 또한 수행의 과정이죠. 이 차라는 것이 원래 이 남쪽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이게 이제 차 북한 개선이 변산반도에서 울산 정도로 되는 그 예. 밑에 지역.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저 개경이나 이쪽 중심으로 큰 사찰들이 엄청 많았죠. 예. 하지만 차가 생산되는 그 절들은 요 남쪽에 있는 데밖에 예.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해서 자생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 거의 서남사가 뭐 유일하다 할 예. 정도로. 오롯이 자연이 키워낸 야생차는 여간에선 그 맛을 보기 힘든 귀하디 귀한 차. 아낌없이 내어준 마음이 더해지면 차 맛은 더욱 깊어지고 감미로워집니다. 다도일미라고 내 성가에서는 차와 도는 같은 맛이다. 이 마시는 자체로 예. 또 공부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이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런지 차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음 쫙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서남사에 머물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숲은 늘 그곳에 있고 사찰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 대자연의 품으로 느린 발걸음을 옮겨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푸른 조계산과 서남사 이야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숲을 거닐고 서남사에서 스님과의 차담까지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제든 그곳에 있는 숲으로 여러분도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